지저분한 화장실과 샤워 시설 등 위생 관리도 하지 않아 온 세상에 망신을 샀다. 일정을 마치지 않고 중간에 퇴소를 결정한 국가도 있었고 결국 태풍 문제로 중도에 마무리했다. 새만금에서 잼버리라니. 새만금의 평화기행을 몇 번 다녀온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당시 나는 새만금에 미군기지가 생기고 미군에서 흘려보낸 옷으로 갯벌이 죽어가고 있던 것을 보면서 놀랐다. 새만금에서 잼버리라니. 새만금의 평화기행을 몇 번 다녀온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꼭 새만금이 아니어도 갯벌을 가본 사람은 알 것이다. 갯벌은 나무 하나 없이 태양을 온몸으로 받아야 하는 곳이다. 그런 곳에 잼버리를 개최하면서도 정부는 더위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지저분한 화장실과 샤워시설 등 위생관리도 하지 않아 온 세상에 망신을 샀다. 일정을 마치지 않고 중간에 퇴소를 결정한 국가도 있었고 결국 태풍 문제로 중도에 마무리했다. 잼버리는 즐거운 놀이라는 뜻으로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4년마다 여는 청소년 야영 대회다. 올해는 4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했다고 한다. 규모가 큰 만큼 사전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다. 민간이 주최자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국제행사라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